안녕하십니까. 씁니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체인지데이스2의 김지유, 김도영 커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지유 씨의 폭발을 변화를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초창기에 도영 씨는 혜연 씨랑 데이트도 했었고 그랬는데, 도영 씨가 데이트를 나가는 지유 씨한테 좋겠다, 데이트 나가서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도영 씨 입장에서는 농담처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공격받았나? 왜냐면 미안한 마음이 들지. 당연히 남자친구를 두고 다른 남자랑 나가야 되니까. 그렇잖아도 지유 씨는 도영 씨랑 얘기할 때 항상 긴장해 있는데 저 말을 듣고 확 오그라들었겠죠. 그래서 뭐가 태환이랑? 근데 지유 씨는 태환 씨를 남자로 보고 있진 않거든요. 여기에 참석했을 때 지유 씨는 도영 씨와의 관계를 잘 변화시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 새로운 사람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 나간 도영 씨를 기다리는, 혜연 씨를 기다리는 태환 씨, 동병상련을 가진 동생과 함께 의논하면서 의지했던 그런 식으로 여겼던 거지. 버려진 그룹의 동지이자 동생, 이런 느낌의 태환 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서 너도 나가잖아, 어차피 윤슬이랑, 이러면서 뭐 좋겠네, 그 말을 왜 했냐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둘다 데이트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영 씨는 그냥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공격을 한게 공격이 아니라 나는 그냥 말한 거다 로좀 낮췄고, 그리고 네가 태환이 네전 남자친구 닮았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지우 씨가 실제로 했다 그러면 저 말이 실수긴 하지, 굳이 안 해도 될 말이긴 했었지. 근데 이 시점에서 저 말을 꺼내면 태환이가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서 나가는 거잖아 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우 씨는 저 말을 듣고 되게 답답해지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해? 도영 씨는 그래서 난 그냥 기억에 남았지. 지우 씨는 말을 좀 돌려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나는 네가 윤슬이를 고른 게 너무 신기했어. 근데 도영 씨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돼요. 윤슬이 고른 건 네가 최근에 윤슬이랑 얘기 많이 했잖아. 그래서 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물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두 커플은 어쨌건 서로가 잘해보고 싶은 의지는 있는 커플인데, 도영 씨가 너무 상대를 가해자, 나는 피해자로 구분 짓고 그런 프레임으로 갖고 가서 상대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돼요. 너는 이성으로 관심 있는 전 남자친구 닮은 태환이 만나는 거고, 나는 너와 친한, 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는 거야가 되잖아요. 지유 씨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나만 나쁜 사람 되거든요. 답답해. 아니 근데 나는 아까도 지유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웃겼어. 그러니까 지유 씨도 뭐 이렇게 내 얘기를 묻고 싶어서 데이트까지 나가냐, 그거 너무 핑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윤슬이가 나에 대해서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하지만 이제 어쨌건 너의 진심일 수도 있겠지. 너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너는 일단 잘 친해지는 편이니까 윤슬이와 이성적인 교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질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을 걱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사람이랑 잘 친해지기도 어려운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는데, 거기다가 태환이는 내가 그렇잖아도 동생처럼 여기는 앤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 이런 말을 지금 쭉 늘어놓고 싶은 거야, 지우 씨는. 근데 지우 씨가 그 이런 게 말이 술술술 나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혜연이랑 친해진 것처럼 윤슬이랑 친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혜연 씨랑도 거의 막 10년 지기 친구처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녀 사이에 10년 지기 친구가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며칠 만에 그렇게 보이면 이두 사람이 이성적 호감이 있다고 보일 수 있지. 실제로 데이트 나가서 스킨십도 굉장히 진한 면이 있었고. 근데 도영 씨가 그거는 내가 혜연이랑 제일 처음에 봤던 거고. 근데 지우 씨는 정훈 씨랑 처음 보고 데이트 나갔는데 되게 어색했거든요. 이때까지도 별로 말도 안 했어. 하나 친해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우 씨가 하고 싶은 말은, 나도 처음 본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친해지지 않았지만 너는 그렇게 쉽게 친해지고 호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되고 질투 나는 거야 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근데 도영 씨가 한숨을 쉬어버리니까 지우 씨가 도영 씨 눈치를 보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도영 씨가 여기서 말을 막아버려요. 아는데 혜연이랑 내가 특별한 그런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우 씨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걸. 그래서 도영 씨는 네가 보기엔 뭐가 있어 보인다고, 나랑 혜연이랑? 근데 지우 씨는 뭔가 있어 보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데이트하고 했을 때 모습이나 그런 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친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우 씨는 아까부터 너는 쉽게 친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윤슬이랑도 쉽게 친해질까봐 나는 그게 질투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도영 씨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 몰래 이성적인 교류가 있다, 그런 건 나는 없는 사람인데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영 씨는 여기 와서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이성적인 교류나 그런 사귀는 게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지. 이게 체인지 데이스의 어떻게 보면 룰이니까. 근데 또 지우 씨가 그걸 가지고 질투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우 씨는 친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나는 질투가 나라는 말을 실은 하고 싶은 건데,
도영 씨는 네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는 특별한 사이가 아니야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뭐 지우 씨 입장에서는 말을 못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아까 뭔가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도영 씨가 이제 막아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속 빠른 질문이 와버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좀 생각이 필요한 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쉽게 대처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혜연이한테 호감이 있거나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오늘 데이트 신청할 때 혜연이한테 신청했겠지. 근데 뭐 실제로 호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 두 사람이 친해 보이니까 질투를 할 수 있는 사실도 있었지. 그러니까 지우 씨가 아까 그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말을 잘 생각하고 도영 씨의 이런 압박을 신경 쓰지 않고 말을 했다면 얼마든지 지우 씨는 자기 생각을 유지하면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지우 씨는 도영 씨가 저렇게 한숨 쉬고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리거든. 그렇게 따지려는 게 아니라 지우 씨는 이런 충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가 내 얘기하고 싶어서 데이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더 됐겠어요. 나랑 윤슬이 뭐 별것도 없다. 그냥 네가 혜연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친해졌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도영 씨가 네가 실제로 얘기 많이 했잖아. 윤슬이랑 얘기 많이 했잖아. 또 말 끊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걱정되는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도영 씨가 뭐랄까 이 감성 지수가 낮다고 해야 되나?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Q는 높아서 커버가 되는데 EQ라고 하죠. 90년대 한창 유행했었는데 IQ는 높은데 EQ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아닐까? 근데 IQ 자체가 높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해서 EQ가 떨어지는 게 잘 안 들키는 내가 주도적으로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보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되게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모르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모르고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데 다른 부분에서 뛰어나니까 다른 걸로 눌러버려. 이것도 지금 지우 씨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논리적인 말로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지우 씨는 그 말에 또 눌리는 사람이니까 지우 씨는 살짝 한 발짝 도망갑니다.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지금 내가 정리가 안 됐어.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건데 네가 더 질문을 하니까 도영 씨가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나도 듣고 정리가 안 돼서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 주제가 하나였을 때 들었으면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잖아요. 윤수리랑 나가는데 질투 난다? 그리고 윤수리랑 나는 뭐 친한 게 아니다? 그리고 혜연이랑 같이 데이트 나갔을 때 네가 너무 친해 보였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우 씨도 이게 뭐부터 정리를 해서 말해야 될지가 힘든 거예요. 지우 씨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말하고 또 한 가지 주제에 생각하고 말하고 이럴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럴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이 뭉쳐버린다. 머릿속에 꼬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질투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데이트 나갔을 때 미안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꼬여버렸다고 지금 지우 씨 속에서. 그런데 지금 계속 질문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될 것들이 자꾸 생겨. 계속 더 꼬이는 거지. 도영 씨랑 말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자꾸 꼬이는 거가 꼬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심적으로 압박 주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지우 씨는 도영 씨랑 대화할 때. 그러면서 도영 씨는 약간은 반 장난식으로 던진 말인데 자기가 처음 했던 말이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어차피 농담이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윤슬이 얘기, 혜연 얘기 꺼내면서 그 얘기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난 좀 당황스럽다겠지만 네가 이 얘기 복잡하게 만들었잖아. 나는 그냥 농담한 것 뿐이었는데 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우 씨는 이 말에서도 죄인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얘기하기 힘들어? 지우 씨가 응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그만 얘기하자. 그리고 지우 씨가 바람을 쐬러 나갑니다. 도영 씨가 같이 나갈까 하지만 뭐 지우 씨는 혼자 있고 싶겠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한 거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하려는 말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울고 있을 지우 씨에게 도영 씨가 와서 왜 울어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다그쳐서 미안해. 내가 좀 급했나 보다. 라고. 근데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남자친구 그리고 위로받는 여자친구에서 되게 아름다운 장면처럼 보이죠. 아름다운 면도 있고 근데 도영씨가 이런 상황에 되게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도영씨가 지우씨의 어떤 감정을 읽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 말을 하나를 들여다보는 건 도영씨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쪽에 도영씨는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도영씨는 이렇게 내가 어른스러운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들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는 잘해.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결국 어쨌건 내가 급했나 보다 반성하는 것 같지만 그냥 내가 윗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다독이고 얘는 그냥 혼자서 답답하는 말 정리를 잘 못하는 나약한 사람. 그래서 도영 씨 마음속에는 지우 씨를 약간 무시하는 게 있으면서도 저 부분을 좋아해요. 실제로 저걸 좋아한다고 얘기하진 않아.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거야. 근데 도영 씨는 내 앞에서 말문이 막혀서 답답해하고 결국 말 못하는 지우 씨를 선호하는 거지. 그 성향을. 왜냐면 지우 씨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쏟아냈을 때 도영 씨는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한다는 게 드러나잖아. 그리고 실제로 자기 감정을 잘 읽고 이런 그런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 도영 씨랑 얘기하면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어떻게 그것도 몰라고 이렇게 뭐 20-30년 살아와 놓고 이러면서 핀잔을 들을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영 씨는 지우 씨가 편한 상대야.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인 거지. 그래서 도영 씨 입장에서는 내가 내 감정 쏟아내고 이 사람 감정 못 읽어도 상관없거든. 물론 도영 씨의 저런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장점으로 보이기도 해. 장점일 때도 많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제 술자리 사건. 여기서 이제 세 번 타격받는데 지우 씨가 첫 번째로는 정훈이가 너랑 데이트할 때 주머니에 손 놓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표정 됐죠. 1차 타격. 그러면서 2차 타격으로는 노래방 갔을 때 도영 씨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랩을 했는데 그거를 희연 언니한테 하더라. 2차 타격에 추가적으로 도영 씨가 노래 부른 거. 아마 희연 씨와 같이 불렀던 노래를 다시 흥얼거리는 거였겠죠. 그걸 뭐 지우 씨가 거기까지 캐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방송 보면 알겠지. 그러면서 3차 타격이 뭐냐면 혜연 씨도 억지로 주워서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하면 이 말하고 그러면서 말이 잘 통했다. 말을 억지로 꺼내려고 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러웠다. 대화가 안 끊기고 이어졌다. 진짜 한번 시간을 같이 보내면 바로 편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하면 되게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지우 씨가 이런 표정이 된 거예요. 1, 2차 타격은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어. 질투가 났지만 예상 범위 안의 일이야. 물론 희연 씨가 나를 공격한 건 예상 밖이지. 근데 어쨌건 이 안에서 체인지 데이스 안에서의 특별한 일이야. 근데 3차 타격은 도영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지금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시선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저쪽으로. 지우 씨 입장에서는 도영 씨가 자기 말을 막아. 말을 못하게 막아. 내가 도영 씨랑 있을 때는 말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대화가 잘 안 돼. 그게 가장 힘든 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편하게 해주지도 않아. 그런데 얘네는 편하게 해주네? 왜 나한테만 그러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존재했을 거야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 스트레스를 확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지. 이 술자리에서는 지우씨가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이 세 가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화살이 향하는 곳은 물론 희연이라는 인간에 대한 실망도 있지. 얘가 나한테 화를 내고 공격했으니까. 근데 지우씨가 보기에 희연이 얘도 불쌍해. 얘가 지금 남자친구를 1박 2일 데이트를 보내고 와서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나한테 이렇게 난리를 피운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서 곱씹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도영씨는 어떻게 이해하냐고. 아 다른 여자들을 만났을 때 편안하게 대화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잘했고 그러다가 나한테 와서는 그렇게 애를 쓴 게 피곤해서 나의 앞에서는 그냥 지쳐 있었고 나와 대화를 하는 거를 껄끄러워 했구나 이렇게 이해한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영씨에 대한 실망은 커지는 거야. 혹은 분노가 커지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희연이에 대한 화는 줄어들었을 거야. 지우씨 성격에. 지우씨가 인간 자체가 독한 사람이 아니니까. 선한 사람이니까. 근데 도영씨에 대한 이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지. 그 상태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왔어. 남자와 여자가 돌아왔는데 각방을 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막 슬퍼하고 있어. 지우씨도 막 당황했단 말이야. 약간 슬픈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 도영씨도 당황했어. 막 어, 아니 잠시만 여기 왜 이래? 이러면서 방이 바뀌는 거야? 이러면서 막 당황해서 말을 하는데 지우씨가 각방 쓰게 됐으니까 도영씨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영아 우리 방 따로 써야 되는데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달려간 거야. 그래서 우리 다 울었다고 막 다른 사람들도. 도영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큰 방을 뽑았는데 왜 작은 방으로 가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때 패널들이 농담이라고 하거든요. 아 저거 100% 농담인데 지우씨가 저거에 신경 쓰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저게 도영씨의 농담이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도 남녀가 딴 방에 쓰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내가 있던 곳이 큰 방이었다가 내가 있던 곳이 작은 방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지.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 방 바뀐다고 해서 지우랑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도영씨의 생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우씨는 너 그게 중요해? 윤술씨도 웃습니다. 지금 큰 방이 아닌 게 문제야? 하면서 너무 상식 밖의 반응이거든. 그래서 저거를 진담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도영씨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보다 현실의 공간, 사실적인 거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IQ와 EQ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갭 차이가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지우씨가 지금 큰 방이 아닌 게 중요해? 나랑 못 자는데? 도영씨가 이제 그제서야 농담이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우씨가 짜증을 내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우씨가 도영씨의 농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우씨는 이해가 가. 왜냐면 술자리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동안 도영씨가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도영씨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었을 수 있다가 되고 또 하나는 도영씨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다가 지금 지우씨 반응 보니까 그리고 다른 여자애들까지 반응 보니까 어? 내가 지금 감정적인 부분 놓쳤네? 그러면서 그 부분을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아니 농담이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EQ가 떨어지는 거를 높은 IQ로 커버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흉내를 내고 맞춰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우 씨가 그걸 또 알아.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를 알면서 반응하는 것. 이게 두 가지 케이스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우 씨가 인터뷰를 해. 나 큰 방이었는데 작은 방으로 간다고 하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막 걱정돼 죽겠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울었다.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겠지만 도영 씨는 진담이었어요. 그냥 잠깐 그 큰 방에서 쫓겨나는 신세니까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러니까 큰 방에 있다 작은 방으로 쫓겨난다는 그 사실이 먼저 보인 거야. 그거에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그건 나중 일이지. 그게 잘 안 보여. 다른 사람의 감정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도영 씨를 봐야 도영 씨의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EQ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 근데 물론 이제 EQ 얘기가 나서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나 개인에 대한 거, 하나는 타인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안에서도 몇 가지로 또 나뉘어요. 나에 대해서 내 감정이 어떤지 스스로 감정을 아는 거, 그리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거.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의 감정을 아는 거, 그리고 관계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도영 씨는 이 타인의 감정 자체를 인식하는 이게 되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대인관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감정을 잊지 않고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근데 지우의 싸늘한 시선을 보면서 아차 싶었다는 거지. 지우 씨가 이제 실망합니다. 난 지금 너랑 떨어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는데 어떻게 지금 방 크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서 웁니다. 도영 씨가 안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유 씨가 슬퍼하네. 아, 저 슬픔 내가 막 공감되고 느껴져서 안아주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아니라고. 약간 공식 같은 거지. 이 사람이 운다. 안고 안아준다. 이런 로직에 의해서 하는 행동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야. 그 자기 나름의 노력인 거지. 그러니까 그 노력을 보고 이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이 뭐야 이 사람이 아까는 그렇게 막 지유 막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가 갑자기 안아? 안아줘? 왜 이래? 이게 아니라는 거지. 진짜 몰랐던 거야. 아니, 근데 물론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행동을 좀 패턴화해서 일관되게 보려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도영 씨가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도영 씨는 또 혜연 씨랑 시크릿 데이트를 나갔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분 이상한 지우 씨를 보면서 얘기하고 올까? 라고 말하죠. 지우 씨는 무슨 얘기? 그러니까 지우 씨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뭐 술자리나 방이 바뀌고 다른 여자들을 보고 이러면서 약간 도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난 상황이죠. 그리고 실망도 했고 화도 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압박을 당할 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외부 정보에 귀를 열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억압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기준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영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우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타인을 봐야 돼. 다른 사람들. 물론 다른 사람 본다고 보편적인 기준을 알 수 있겠냐. 그건 아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중요해. 근데 그때그때 휘둘리는 성격이다. 그러면 안 듣는 게 좋지. 맨날 인스타 보고 막 남들 자랑하는 거 이런 거 보라 그 말은 아니에요. 나를 아끼고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얘기를 많이 나눠보는 거지. 뭐 내 얘기를 구구절절 안 늘어놔도 돼. 그냥 그 사람의 사는 얘기 이런 거 들어도 좀 시야가 열리거든. 여기서도 아마 여성들하고 방을 쓰면서 도영 씨에 대한 압박에서 조금 이겨내는 그런 차원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막 지우 씨가 한 방에 바뀌긴 쉽진 않지. 근데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도영 씨는 혜연 씨랑 데이트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우 씨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고 근데 자기가 데이트하고 왔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지우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아주기. 지우가 운다? 어떻게 해야 돼? 눈물 닦아주기. 안아주기. 이게 그냥 공식이란 말이야 지금. 근데 지우 씨는 이제 도영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얘기할 거면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도영 씨가 그것도 있어요. 혜연 씨한테 그 말을 하고 왔거든. 나는 너한테 설레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혜연이랑은 더 이상 뭐 관계가 발전될 여지가 없게 된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영 씨 입장에서는 나는 지우밖에 없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왔을지도 몰라. 그래서 약간 도영 씨 마음속에는 지우 씨 랑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체인지 데이트 왔을 때는 다른 사람은 데이트를 하고 최선을 다한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우를 보니까 또 저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거를 지우씨가 아냐고. 지금 딴 여자랑 비밀리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나를 안으면 되게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람 피고 꽃 들고 온 남편 같잖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꽃 사들고 온 남편 실망스럽잖아. 막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하지. 지금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명품백 사주고 아내인 나한테는 지금 꽃 사들고 온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 제가 너무 과장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지우 씨는 지금 도영 씨의 태도가 너무 바뀌어 있으니까. 근데 도영 씨는 약간 지우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약간 다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지우 씨는 이 사람이 술을 먹어서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술 먹었어 안 먹었어부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이렇게 데이트 나갔다 오고 나도 기분이 다운되고 힘들어. 그런 감정인데 갑자기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해. 불쾌한 거지 실은. 불쾌한 감정이 들 수 있지. 물론 뭐 체인지 데이트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밖에서 딴짓하고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그 미안해서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잖아. 도영 씨가 이제 네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도 돼. 아 뭐 자기가 허락할 건 아니지 실은. 어쨌건 지유야 근데 집에 없었다가 내가 지유 너한테 집에 와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보다는 애정 표현이라도 하고 그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근데 정말 저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게 이제 도영 씨의 로직이지. 근데 저기에서는 조금 더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게 지유 씨한테는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이 불쾌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도영 씨는 몰랐어. 그게 지금 도영 씨의 문제인 거지. 이 사람은 진짜 그 타인의 감정적인 것에 대한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신기한 거야. 그 내면에 굉장히 많은 이런 감정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예술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 지우 씨잖아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사람이 또 그렇다고 또 그걸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또 됐을까 생각기도 들면서도 아 또 둘이 그런 면에서 다르니까 서로한테 매력을 느꼈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지우 씨가 나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하는 거면 좋을 것 같거든. 그런데 아까까지는 혜연 씨한테 놀고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면은 불쾌하지 않겠냐 그런 말을 이제 돌려서 하는 거죠. 도영 씨가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지우 씨가 뭔가 나만 힘든 것 같아서 싫어. 도영 씨가 많이 힘드냐고 물어봐요. 지우 씨는 이제 안 울고 싶지. 그래서 안 울고 싶다. 도영 씨는 알았어. 여기서도 도영 씨는 지우 씨가 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는 저 감정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해.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지우 씨가 나 혜연이를 잘 못 보겠어. 지우 씨가 혜연 씨를 좀 거슬려 했잖아요. 처음에 이상형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막 두 사람이 스킨십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막 진한 스킨십은 아니지만 툭툭 치고 막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고 근데 심지어 여기서 1박 2일로 갔다 왔어. 그러면 잘 못 보지. 그 막 얼굴 보고 싶지가 않지. 왜냐면 지우 씨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혜연이를 보면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 또. 그런 마음이 누구한테 올라와요? 혜연이한테만 올라오나? 도영 씨를 향해서도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혜연이를 보면 도영 씨를 향한 분노가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외면하고 싶으니까 혜연 씨를 잘 못 보겠지. 그러면서 또 뭐가 올라와요? 혜연이 쟤는 똑똑하고 나한테 없는 도영이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있다고 도영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혜연이랑 나를 비교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비교의 시작은 도영 씨가 말을 했거든. 혜연이는 말할 때 편하고 속을 숨김없이 말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우 씨도 그걸 노력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 그게 쉽나? 자기 마음을 표현 안 하던 사람이 표현하는 게 그냥 어느 정도의 감정 변화는 읽어주길 바라지. 특히나 또 지우 씨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면 상대를 압박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우 씨의 감정을 어느 정도 맥락 읽고 조금만 이 사람 이렇게 해주면 지우 씨랑은 별토별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도영 씨가 너무 모르는 거지. 저런 마음이 들게 돼버린 거죠. 세연이가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있어서 너한테 채워주는 느낌이라 생각하니까 이제 그랬다. 근데 도영 씨도 이제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미안하지. 그리고 저 마음을 해결해주고 싶을 거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지우, 혜연, 비교, 쿵. 혜연은 너보다 못하다. 나는 얘한테 설레잔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거를 혜연을 없앤다. 이게 지금 목적이 된 거야. 그 솔루션을 머릿속으로 낸 거지. 그래서 지우 씨는 이제 그냥 데이트 나가는 것보다 가슴이 아팠다. 도영 씨는 어떤 부분이 그런 것 같냐? 그래서 지우 씨는 혜연 씨가 똑똑한 친구고 어른스러운 느낌이다. 그런 점이 이제 좋았다고 얘기하니까 도영 씨가 자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야 지우야 봐봐. 체인지 데이트 나가면서 지금까지 아무한테나 설레지 않았냐? 그건 거짓말이야. 지금 설렌 적이 있다. 근데 그건 혜연이가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1박 2일 갔을 때 희연이야.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박리 얘기랑 이거를 보고 아 도영 씨는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저게 저런 쪽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다른 쪽에 뛰어난 능력으로 잘 커버를 해서 왔구나. 그거를 감안하고 도영 씨를 이해하겠더라고. 나도 처음에 도영 씨를 보면서 그걸 놓쳤었어. 물론 지금 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지. 근데 지금 희연이야. 아까 문제 해결. 혜연이를 질투하는, 혜연이 때문에 마음 아픈 이 문제를 해결하라. 혜연이에 대한 설렘이 아님을 이 사람에게 이해시켜라. 문제. 그래 그 문제를 풀자. 어떻게 하나? 희연이 등장. 짠. 문제 해결. 도영 씨의 생각이지. 근데 저게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문제가 더 커지지. 근데 도영 씨는 그게 더 문제가 커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다. 물론 저 텍스트를 적어놓고 이렇게 말하면 될까라고 고민했다면
아니겠구나 생각했지만 그거를 순간적으로 이 사람의 감정이나 이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예측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유슈도 이 말을 들으면서 얘 뭐라는 거니? 지금 내가 듣는 게 맞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희연이 사진 찍어주면서 너무 예쁘게 나와서 설렜대. 네가 없는 포인트여가지고. 여기서는 웃음이 나는 거야. 내가 저기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지금 지유씨도 제3자였으면 웃음이 났을 거야. 너무 황당하지 이게 지금. 근데 지유씨는 당사자니까 지금 그런 말은 그냥 안 하면 안 돼? 도영씨는 아직도 상황 파악 안 됐어. 그냥 내 말 들어줘. 왜냐면 혜연이를 질투할 필요 없어라는 것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내 말 들어줘가 됐잖아요. 지금 뭐 희연이에 대한 마음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 난 지금 희연이한테 설렜어. 우린 우리 사이 이제 그만. 이 말 하려는 거 아니라고 지금. 지금 이 말의 목적은 혜연이 질투하지 마요. 지금 도영 씨의 목적이 나 희연이한테 안 설렜으니까 질투하지 마야. 그게 지금 놀라운 부분이지. 도영 씨의 너무 그 현저하게 차이나는 그 능력치 간의 갭인 거고. 난 너한테 몇 번이고 혜연이는 그냥 여성으로서 어떠한 감정도 없고 친구 같고 그런데 대체 왜 계속 도영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궁금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그렇게 설렜던 건 혜연이 가 아니라 희연 씨가 따로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희연이라고 이름을 바꿔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이거 보고 아 도영 이 친구는 이렇구나. 지우 씨가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지우 씨가 그냥 내 감정이 그랬다니까. 다 얘기했잖아. 방금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신경이 쓰였다고. 그러니까 지우 씨는 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앞에서 와인바에서 했던 얘기까지 또 예시로 들면서 얘기했어. 지유씨는 이 사람이 말이 늦게 나오지 생각이 없는 친구는 아니거든. 와인바에서 도영씨가 했던 얘기를 계속 곱씹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는 화가 났지. 솔직히 이상해서 화를 안 내면 이상하지. 지유씨가 아무리 그 화나 이런 거를 피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이상해서 화가 안 날 수가 있나. 아니 알겠다고 했잖아.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희연이를 왜 끊느냐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마음 알겠고 혜연이랑 데이트할 때 설렌 적 없고 너랑 비교한 적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도영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땐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까? 그 의도로 얘기했으니까. 그 의도로 희연이를 꺼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지우 씨가 근데 지우 씨는 희연이라는 단어를 들었잖아. 제 3의 인물을 들었단 말이야. 희연이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희연이 얘기한 게 기분 나빴다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이 그랬다고. 모르겠지? 이제 알아. 지우 씨가 많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싸움이나 감정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서 물론 이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도영이가 나를 싫어할까봐 도영이가 나한테 실망할까봐 이런 말을 못했다고 이런 말을 못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순간적으로 이 사람한테 너무 실망하니까 이게 다 터져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실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까 술자리에서부터 며칠 전부터 시작된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편하게 대화하고 나의 앞에 와서는 지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도영이는 편한 사람이 되는 게 들었을 때부터 화가 났지. 물론 그 전부터 화가 난 부분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난 네가 한 말 중에 기분 나쁜 거 있어도 그냥 지나가야 돼? 과거엔 그냥 지나갔었거든. 밖에 나가서 울었던 사람이야. 도영 씨가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혜연이 얘기를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네가 계속 그거를 하면서 자기 의도를 얘기해요. 자기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 지금. 혜연이란 인물을 걱정하는 것에 대한 그걸 문제로 두고 자기는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야. 그거를 해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우 씨는 아니 알겠다고 했잖아. 지금 알겠다고 했잖아. 알겠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 지우 씨는 원래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질러버리고 있죠. 이 사람한테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는 거야. 물론 앞으로는 다시 기대하게 되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근데 도영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근데 도영 씨의 억울함은 우리한테 공감이 안 돼. 우리는 왜냐면 지우 씨의 감정이 어느 정도 읽히거든. 근데 지우 씨의 감정이 읽히지 않는 상황,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도영 씨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생길 수 있지. 근데 지우 씨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시크릿 데이트를 하고 왔잖아. 그래서 난 걱정이 됐다고. 오늘 일을 얘기해. 내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도 혜연이랑 또 나가서 데이트하고 왔으니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걱정이 됐다고. 근데 지우 씨 말이 맞죠? 그럼 반대로 지우 씨가 그렇게 얘기를 계속했는데 왜 데이트 나왔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우 씨가 네가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너한테 걱정됐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 그동안의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지우 씨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못 읽는 도영 씨에게 핀잔을 주고 화를 내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못했어. 그래서 도영 씨가 이 사람의 감정을 못 읽고 있다는 게 치부로 드러나지 않았어. 도영 씨도 그런 치부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런 부분을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지우 씨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동안 도영 씨가 얘기를 해 했지만 실제로 도영 씨의 태도는 얘기를 못하게 하는 태도였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걱정됐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감정을 쏟아내니까 도영 씨가 그 말을 못하게 막잖아. 만약 지우 씨가 그 1년에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여기에서도 알았어 하고 끝났을지도 몰라. 그냥 혼자 밖에 나가서 울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쨌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였고 여자들과 방을 쓰면서 그런 감정적으로 아니면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된다고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네가 그렇게 나오면 하지 마. 그러면 그동안 안 해왔단 말이야. 실제로는 하라고 하면서 못하게 했었던 거를 어쩌면 깨달았을지도 모르지. 도영 씨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우 씨가 말을 막습니다. 나는 네가 지금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물론 지우 씨는 이런 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원래는 도망갔겠지만 네 화가 지금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영 씨도 난 네가 나한테 왜 큰 소리를 내는지 지금 모르겠다고 하지만 지우 씨는 희연 얘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명확한 이유가 있지. 이건 너무 셌지.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희연이한테 받은 그 세 번의 스트레스가 지금 여기서 어쩌면 퍼즐이 맞춰졌을지도 모르지. 희연이랑 데이트 갔다 와서 화장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고 노래방 갔다 왔던 건 얘기까지 다 들었는데 여기서 희연이한테 설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거 희연이랑 불렀던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리면서 그 시간을 머릿속으로 즐기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이 상황에서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우 씨는 이런 걸 머릿속으로 곱씹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을지도 모르지. 그럼 저 실망은 더 커졌을 거야. 지우 씨 마음속에. 근데도 뭐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걸 이겨내야겠죠. 이겨낼 수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영 씨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지우 씨가 네가 그렇게 사과해도 하나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도영 씨 입장에서는 이게 지우 씨의 반항이지.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지우 씨가 이제 할 말을 하는구나로 이제야 속마음을 드러내는구나 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지우 씨가 네가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지우 씨는 그동안 이 둘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도영 씨가 미안해 진짜로 하면서 이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우 씨가 또 데이트를 하고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크릿 데이트가 시작하고 도영 씨랑 혜연 씨만 나갔다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씨 뭐야 우리도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약속을 잡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지우 씨가 이제 데이트를 하고 온 거죠. 그러면서 지우 씨 앞에 와서 쭈그리고 있지 이렇게. 쭈그리는 도영 씨한테 지우 씨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라고 묻습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 나도 너 기다리는 거 힘들었어. 그러니까 지우 씨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기다리는 입장이었지. 도영 씨는 사람들이랑 좀 쉽게 친해지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도영 씨가 그냥 되게 힘들었어. 지우 씨가 왜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 라면서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묻죠. 하루 종일 기분이 없었어. 오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도영 씨가 많이 바뀌었죠. 지우 씨가 놀랍니다. 이런 반응일 줄 상상도 못했어. 도영 씨가 왜 화낼 줄 알았어? 지우 씨는 그렇다고 하죠. 난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차라리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게 낫다. 내가 기다리면 그나마 우리 사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못하고 항상 참은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누를 때도 그냥 내 감정을 그냥 아 그래 내 감정 내가 그냥 다스리면 되는 걸 뭐 이러면서 도영이가 기다리면 또 싸울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데이트할 때도 많이 무거운 거지. 그래서 첫 이상형 데이트할 때도 이 두 사람의 데이트 모습이 되게 상반되어 보이거든요. 도영 씨는 막 신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우 씨는 약간 그 정훈 씨랑 약간 대면대면해. 그럼 도영 씨가 그 어제 싸웠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혜연이가 네가 원래 신경 썼던 사람인데 얼마나 기다렸을까.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 좀 하루 종일 느끼게 됐어. 그러니까 정말로 도영 씨가 그거를 이제서야 느꼈을지도 모르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감정적인 그런 이해가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우 씨가 그냥 감정이 너무 이상해.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로 이거는 내향적인 사람이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다. 잠깐만 생각할게 이러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봅니다. 물론 사회생활에서 저렇게 하긴 힘들지. 사회생활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써야지. 그건 뭐 나중에 사회생활 팁에서 알려주기로 하고. 어쨌건 내가 생각할 시간을 상대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섣불리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할 때 상대가 끊거나 이러지 않고 내가 생각을 정리해서 내 생각을 듣고 싶으면 기다려줘라는 식으로 저렇게 생각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면서 차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고 저는 감탄했어요. 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만났을 때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한테 저런 배려를 해줘야 돼. 시간을 좀 줘야 돼. 내향적인 사람도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상대한테 좀 기다려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거든. 근데 나는 솔직히 아직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상대가 이렇게 미안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내가 뭔가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걸 괜히 꺼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상황에 끌려갔다. 말하지 않았었어. 그냥 안정적인 관계 자체를 더 우선시했던 사람인 거지. 우리가 이 여행을 온 목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뀌고 싶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조금 더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나랑 너는 정말 여행이 끝났을 때 너를 선택한다면 조금 더 깊은 확신을 받고 싶어. 근데 이거는 오늘 하루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변하기 힘든 것 같아. 근데 만약 여기서 나도 네가 너무 좋아 도영아 당연히 좋지. 근데 그렇게만 해버리면 우리 관계에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여기 와서 너무 느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유 씨는 그동안에 도영 씨가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 아니면 이렇게 또 눈물 닦아주고 또 이렇게 좋은 말 하는 거 이런 데서 항상 어느 쪽 방향으로든 끌면 항상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좀 중심을 잡고 우리 관계를 좀 개선해 보고 싶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지유 씨의 이런 모습을 도영 씨가 원한다고 말까지 했었거든.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원할까? 그건 보자고요. 어쨌든 지유 씨는 그 중심을 잡고 자기가 이 사람과 대등한 관계로서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게 좀 더 현실적인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서로 했으면 좋겠어. 근데 물론 이 얘기를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은 도영 씨 입장에서는 노력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려고 했었고 지유 씨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칭찬하고 그래 고마워 하고 저 말을 나중에 하는 것도 조금 더 전략적이었을 순 있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우 씨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다시 상황이 원상태로 돌아갈까봐 지금 여기서 저 말을 꺼냈을 수는 있겠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영이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줘서 진짜 감동받았는데 그 감동받는 그 감정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영씨가 했던 행동이 도영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이 끌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카톡 지령이 내려옵니다. 당신의 연인과 데이트하시겠습니까? 도영씨 저는 기분이 좋아서 예스를 했죠. 그러니까 도영씨도 지유한테 너를 기다렸어 네가 좋아 어쨌건 상대를 감동시킨 말이지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기분이 좋은 거야. 들떠버렸어. 그러니까 도영씨의 생일을 뭐 프로파일링까지는 좀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억압받고 감정을 드러내면 그건 남자답지 못해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남자면 감정이 없나. 근데 감정을 드러내는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다는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 안 들여다보고 타인의 감정은 더 못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생길 수 있지. 그리고 원래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내 감정을 딱 표출하고 나니까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신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었겠죠. 더 지우랑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예스를 눌렀대요. 근데 연인하고 데이트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희연 씨도 기분이 좋잖아요. 희연 씨도 정훈 씨랑 굉장히 끈끈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 기분이 좋아? 이러면서 도영 씨가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지나가요. 신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지우 씨도 0.1초 만에 예스라고 했는데 희연 씨가 아까 오빠 춤추던데 지우 너랑 데이트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희연 씨가 이제 춤췄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우 씨 입장에서는 조금 거슬려. 지우 씨는 지금 희연 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연민의 감정이 느껴지니까 위로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좋아질 수는 없지. 왜? 내 남자친구가 벌써 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설레. 그리고 희연이 쟤는 그 정훈 씨와 관련해서 나를 공격하고 견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아직 못 본 남자친구의 감정적 표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저걸 갖고 기분이 좋을 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지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꾸 지령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지금 그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눈치 없게 다 말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말해서는 지금 저 희연 씨는 룰 브레이커야. 지금 체인지 데이스의 룰을 깨고 있다고. 왜? 내 남친은 데이트하지 마. 대놓고 막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유 씨는 저렇게 룰을 대놓고 깨는 저거에 한편으로는 부러워. 나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불편하지. 저런 희연 씨의 저런 태도가. 지유 씨가 웃고는 있는데 마음은 되게 불편할 거야. 엄청 거슬려 저 말이. 근데 지유 씨가 도영 씨한테 오히려 말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좀 티내지 마.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그리고 룰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을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드러내. 그러니까 도영 씨는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우는 그냥 왜 이럴까 이러면서 그만해 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죠. 카톡 안 봤어? 알았어 그만 물어볼게. 그래서 지우 씨가 이제 아 제발 이제 그만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도영 씨는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가 감정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그랬는데 어제도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걸로는 안 되라고 했고 오늘 내가 너랑 데이트하는 게 이렇게 좋다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또 아니라고 했어. 기분이 상했어요. 지우야 일로 와봐. 옥상으로 따라와 같아. 도영씨는 카톡 안 왔어? 라고 묻습니다. 왜냐면 카톡을 봤으면 나랑 똑같은 감정일 테니까 나를 이해할 텐데 카톡을 안 봐서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냐? 라는 거를 묻는 거죠. 근데 지우씨는 왔어. 근데 그거 상의하면 안 되잖아. 그게 룰이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영씨는 카톡 보고 기분 좋아할 수는 있잖아. 근데 도영씨의 이 말은 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우씨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하지 않고 있어. 왜냐면 못하니까. 그래서 지우씨가 기분 좋은 티를 내고 안 내고는 다 내 마음이지. 그리고 티를 안 내는 게 싫은 맞고. 도영 씨가 또 계속 자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어제 해보니까 이제 그게 좀 잘 됐나 보죠.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문자를 받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너도 같은 마음이겠지 하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우씨가 이따가 나갈 때 우리가 같이 나가면 그때 같이 기뻐하면 되지.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도영씨가 그 감정을 쏟아내고 기분도 좋았기도 했고 정훈씨랑 희연씨 이렇게 걔네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거기에 휩쓸린 거야 실은. 그 사람들의 감정 표현에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 지우씨의 행동이 맞거든요. 왜냐면 이건 체인지 데이스라는 프로그램 내에서의 일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선 도영씨는 약간 자기 감정에 취해버렸어. 나는 그거 보자마자 희연이랑 나랑 신나서 그냥 좀 더 네가 좋아해주는 티를 내주길 바랬어. 그런데 지우씨 입장에서는 저것도 짜증나. 자꾸 희연이랑 묶어서 자기를 얘기하니까 난 티내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안낸거야. 난 진짜 지금 당황스럽네. 도영씨가 희연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정훈이한테 행동하는게 나는 정훈이가 많이 부러웠었어. 지우씨 입장에서는 이 말은 너무너무 화나지. 왜냐면 희연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부러워하다니. 그리고 희연이가 지금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어제도 너 희연이 얘기하고 오늘도 또 희연이 얘기하네? 가 됐을 거라고 지금 머릿속에서. 근데 도영씨는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할 거라는 걸 전혀 몰라. 그냥 내 감정을 이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지우씨가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희연이랑 정훈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거는 그러니까 도영씨가 근데 그 말에 대해서도 그냥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네 자유고 내가 어쨌든 옆에서 그 모습이 되게 부러워 보였다. 거기서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내 자유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죠. 이 사람이 반갑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만 주장하는 건 문제지. 이 사람의 감정 변화나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감정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황적인 상황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면 내 감정만 주장하는 거는 너무 아이 같은 태도지. 근데 여기 출연자들이 아직도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런 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막 20대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저거를 자유라고 표현하면 문제가 있지. 왜냐면 지금 저 자유로 인해서 지유의 행동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자유는 내 범주 안에서 끝나야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가 다른 사람의 범주를 침해하면 자유가 아니잖아. 근데 저거는 지금 지유 씨의 감정에 대한 지적이 들어간 자유이기 때문에 단지 자유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럼 지유 씨가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진 않았잖아. 도영 씨가 이게 뭐 네 잘못이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쪽 커플처럼 좀 더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했어. 근데 지우 씨는 그건 단편적인 모습이고 그건 걔네 커플의 특징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는 그 상황에서 드러내지 않는 그 룰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 둘이 있을 때 밝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거든요. 왜냐면 지우 씨는 그런 감정을 잘 숨기고 참아왔기 때문에 도영 씨랑 그동안 잘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걔네 모습 보고 내가 희연이처럼 하길 바라냐고. 저게 지우 씨는 굉장히 상처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설렌 여자, 그 여자처럼 나에게 하라고 하는 남자친구, 이거는 상처받을 일이지. 그러니까 도영 씨는 희연이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지우 씨는 네가 정훈이가 부러웠다며. 도영아,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커플이랑 그렇게 정훈이가 부러웠다, 걔네 커플이 부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 지우 씨가 말을 잘하게 됐죠. 억압을 내려놨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화를 낼까, 날 떠나갈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그 생각을 더 수월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겠죠. 너는 서운했다고 하지만 지금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영 씨는 어제 지우 씨가 했던 화법을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이유를 물어봐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잖아. 내가 이유를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지우 씨는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고 나도 너한테 믿음이 있고 해서 그렇게 행동한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영 씨는 내가 서운했고 그 말을 하는 게 그냥 목적이 돼버린 거고 지우 씨는 내가 희연 씨처럼 행동하라는 그 말을 들었으니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 그건 틀린 거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 지우 씨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한 부분이니까. 근데 지우 씨는 이 상황을 두고 반성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도영 씨는 자기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랬어? 힘들었겠다. 이랬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우 씨도 과거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심하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지우 씨가 도영 씨를 다시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아까 그렇게 해서 많이 서운했어? 도영 씨가 서운하긴 했겠지. 도영 씨 입장에서는. 왜냐면 안 당하던 걸 당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솔직하게 이 사람을 대함으로써 관계가 역전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영 씨는 지우 씨한테 말을 솔직하게 하라고 하면서도 다시 예전에 내가 말하면 말하지 않고 그 울고 내 감정을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렇게 눈치를 봤던 지우 씨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쨌건 지우 씨가 사과를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를 말하기 전에 네가 서운했구나. 그냥 그랬으면 됐는데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게 했나
했나봐. 근데 희연씨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예민했겠지. 희연이가 이 둘 사이에 끼어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괜히 들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내가 너무 예민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해요. 근데 도영씨가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네가 내 기분을 논리적으로 풀어주려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했던 게 아니야. 도영씨가 평소에 논리적으로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상대의 기분을 풀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 논리가 이제 좀 부실할 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상대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우리 대화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가 나랑 되게 다른 점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난 반대로 네가 이걸 어차피 말해봤자 안 바뀔 텐데 그냥 그런 거를 좀, 네가 예전에 느꼈던 그 감정이 나는 이해가 좀 됐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유가 예전에 나를 떠났었구나. 이 말이 협박 시작이야. 도영 씨가 협박을 시작했어.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을 꺼내는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위로를 그동안 했던 건 자신이에요.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고 감정을 이해해 주려고 했던 건 자신이야. 근데 어제 네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치환시켰고, 그리고 그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행동들 때문에 네가 지금 헤어졌고 도망갔단 말이야. 과거에 잠수 이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가 이해가 됐어. 지유 씨는 근데 어쨌건 사과를 하러 왔으니까 앞으로 내가 조절을 잘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도영 씨는 지금 어제 오늘 마음이 상했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어. 오히려 내 감정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가로막히고, 이 사람이 도영 씨 입장에서는 반항했단 말이야. 말대답하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 사람을 휘어잡는 거지. 그래서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지유 씨는 이제 그걸 바꾸려고 온 거니까 나도 많이 바뀌었잖아.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쪽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게 뭐야? 도영 씨가 말은 그걸 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원하지 않고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 도영 씨가 좋은 말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너무 좁은 시야로 너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한테 집중했던 사람인데 네가 지금 변하지 않을 이런 태도를 보이니 나는 너를 놔야겠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협박이잖아. 근데 좁은 시야로 상대를 봤다. 이거는 지우 씨가 그랬지. 지우 씨는 도영 씨밖에 없었단 말이야. 다른 사람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실제로 도영 씨가 마음속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지유 씨에 대한 협박이고 다시 통제해 놓고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억압돼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멘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유 씨가 아니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네가 나만 보고 있다는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도영 씨 얘기죠. 최종 선택은 난 그래도 지유다 생각은 있었는데 근데 어제 대화랑 오늘 대화에서 많이 헷갈리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밖에 없었고 너만 바라보던 사람이었고 최종 선택까지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 나는 헷갈린다. 너 이런 식으로 자꾸 내 감정 서운한 거 안 얘기하고 네 감정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나 도망간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도영 씨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이 된다는 거죠. 지우 씨가 이걸 인터뷰할 때 앞뒤 상황 다 생각 안 나고 그 말이 너무 꽂혔다. 그 말이 너무 꽂히지. 그래서 너무 안 맞고 싸웠을 때도 단 한 번도 도영이가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싸웠다고 얘기하지만 도영 씨가 원하는 대로 지우 씨가 통제가 안 됐던 적이 없었거든. 말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이틀 연속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우 씨의 감정이 자꾸 터져나와. 자꾸 나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도영 씨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런 강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우 씨가 잠깐 물 마시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란을 해 먹은 거예요. 스크램블 같은 거를.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 씨는 그걸 보고 얘는 나한테 했던 그 말이 상처가 되는 줄 모르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영 씨는 지우 씨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협박성 말을 하고 지우가 압박받는 걸 보고 마음이 편해졌어. 지우가 입을 다무는 걸 느끼고 편해졌어. 그래서 그냥 밥도 맛있게 들어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영 씨가 지우 씨한테 말 좀 해라고 하지만 진짜로 말 따박따박하고 자기 생각 계속 말하고 이런 사람이면 못 만났어. 아니면 차라리 도영 씨랑 거의 똑같이 딱 완전히 이성만 가득한 사람, 아예 감정을 못 읽는 사람이면 몰라도 이런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면 도영 씨가 못 만난다고. 지금의 도영 씨는 근데 앞으로 이제 좀 그런 면에서 개선해 나가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우 씨가 화난 거죠. 나는 지금 저 사람이 헤어질 수도 있다는 말 때문에 지금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지금 다 풀려버렸다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화가 나지. 그럼 지우 씨가 화나가서 오늘 데이트 안 해. 오늘 데이트 안 나간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하고 가버려요. 내려가 노력했던 게 후회되고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영 씨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큰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조그만 문제들은 알아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들이 이 공간을 차지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큰 문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우 씨가 말을 하면 풀린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건 문제를 잘못 보고 있었던 거지. 오히려 그건 도영 씨 입장에서 문제가 아니었었던 거야. 답답하고 말 못하는 지우 씨였기 때문에 도영 씨가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지. 도영 씨가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과거잖아. 3년 전 잘 사귈 때
잠수 이별하기 전 지유 씨가 잠수 이별할 때까지 계속 입을 다물었었잖아요. 그 상황을 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나쁘지 않아. 도영 씨 입장에선.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있지 않았어. 근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이 사람이 말도 하고 대화도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선호하는 좋은 연인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지유 씨가 말이 없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문제를 해결한다시고 지유 씨가 감정 표현하고 말하고 대등한 관계로 해서 어떤 논쟁 비슷한 게 생기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지 실은. 없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영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유와 저 둘 사이의 고민이 남은 이틀 동안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것 같진 않네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영 씨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문제가 없어졌는데 작은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왔던 거고 실제로 도영 씨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어. 지유 씨는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고쳤더니 이게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영 씨를 계속 만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지유 씨가 말 안 하고 억압당한 상태로 두 사람이 만날 수는 없어. 그건 지유 씨한테 너무 못할 짓이야. 스스로가 곪아서 언젠간 또 잠수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요. 그건 안 돼. 그러면 그거를 배제하고 나머지 두 상황이 뭘까? 지유 씨가 바뀐다. 아니면 도영 씨가 바뀐다요. 그럼 지유 씨가 바뀌면 도영 씨가 그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가 돼야겠지. 아니면 도영 씨가 바뀌면 지유 씨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 바뀌었네. 좋네. 근데 그것들은 이틀 만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 좀 시간이 필요할 일이지. 그래서 이틀 후가 이제 그냥 선택이라면 어쨌건 두 사람은 선택은 하겠지. 설마 선택을 안 하진 않겠죠. 두 사람은 굉장히 이런 그 감정의 결합이 강한 사람이니까 안 하진 않겠지만 이틀 사이에 해결은 되지는 않아서 그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도영 씨도 문제를 잘못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지유 씨도 이제야 깨달았을지도 모르지. 아, 도영이와 나의 관계가 단지 내가 말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야. 오히려 그게 도영이가 생각했던 이상은 아니지만 도영이가 바랐던 이상이긴 했겠구나. 내가 입을 다무는 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좀 지켜볼게요. 이 두 사람 어떻게 될지. 그냥 잘 지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또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지 모르니까 어쨌건 두 사람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행복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이거를 좀 길게 찍었거든요. 근데 이걸 찍는 동안에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